이거 방앗간이네? 맛있어, 맛있어.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미숫가루 만들기, 선식 만들기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편한 방법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딱인 거 아시죠? 이게 진짜 한국형 밀프렙입니다. 집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 몸에 맞는 곡류로 깨끗하게 여러분 손으로 만드시는 선식 미숫가루 어떠세요? 요거요 팬에다가 딱 16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진짜 간단하게 한 끼 떼고 싶을 때 딱입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식사 대용만이 아니고 여러분 국하실 때 반찬하실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빙수 최고입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 찰보리 250g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발아귀리, 현미오곡 250g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이 합해서 약 500g인데요. 이쪽은 발아귀리가 50% 들어있고요. 나머지 50%가 현미 네 종류예요. 저 집에 귀리도 있고 수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요 귀리도 있고 현미가 워낙 몸에 좋으니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섞여 있는 거 쓰시라고 갖고 왔어요. 제가 처음엔 이 발아귀리하고 현미만 갖고 미숫가루 만들었는데요 이게 고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보리를 넣은 거예요. 보통 보리 70%라는데 저는 50% 넣고 밸런스 맞췄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와, 옛날에 주던 엄마의 보리 그 미숫가루 맛이 나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하면 되게 가벼운 맛이 있고요. 보리가 들어가니까 되게 무거운 맛이 있습니다. 우선 쌀을 씻겠습니다. 요 쌀을 씻는데 요거 정말 불리면 안 돼요. 그냥 씻는 거예요. 요즘 쌀들 깨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번 정도만 헹구겠습니다. 물 여기 넣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체에다가 넣으시고요. 그래서 주물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물러 준 다음에 이쪽으로 넣으세요. 물속에서 오래 익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헹구고요. 두 번 헹궜죠. 이제요 물기 뺄게요. 차서 아예 키친타월 갖고 여기서 주물러 줄게요. 물기 빨리 빼야 돼요. 왜냐면 이거 볶을 거예요. 밑에서도 받쳐서 도마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제요 여기다가 타월 같은 거 하나 딱 까시고 키친타월로 적당히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제 냄비 갖고 오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두툼한 웍이요 큰 냄비 갖고 오세요. 넣어줍니다. 덮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일 센 불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분간 덮어 줄게요. 자 바짝바짝 소리 나죠. 자 이제 약간 곡물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지기 시작하면 얘가 지금 뜨겁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불 7 정도로 내려요. 7 정도로 내리고 한 2분만 더 볶아줄게요. 물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금방 볶아지는 거예요. 벌써요 되게 구수한 냄새 납니다. 고소하게 볶아야 맛있습니다. 그냥 갈잖아요. 그러면 너무 건강한 맛이 맛없어요.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이러면 중불로 넣습니다. 4 정도 넣고요 이제 뚜껑을 닫고요 4분간 놔두면서 익히면서 수분 또 빨아들일게요. 자 이제 4분 됐는데요 뚜껑 열고 자 수분 보세요. 한 1분 정도만 그냥 이렇게 볶아주고요. 얘는 수분 닦아주죠. 자 이제 뚜껑 다시 닫고요. 그리고 다시 4분만 익겠습니다. 자 이제 4분 정도 또 지났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제는요 뚜껑 열고서 불 조금 올려가지고요. 한 7, 8 이렇게 해서 한 4분만 볶아줄게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보세요. 노릇노릇하죠? 노릇노릇한데 전 조금 더 맛있게 볶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 세게 따라서 보시면서 하면 돼요. 맛있는 지금 냄새 나고 있습니다. 자 불 끄겠습니다. 이제 덜어줄게요. 여기다 덜고 한 10분만 식히겠습니다. 자 요거 식는 동안에 보리에 좋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식이섬유가요 쌀에 비해 7.2배 많다고 합니다. 장내 지방을 배출시켜서 변비, 혈당, 콜레스테롤 감소 엄청난 효과뿐이 아니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대장암에도 너무 좋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에 저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베타글루칸이 보리에 쌀보다 50배 많답니다. 이게 연구 결과가 두 군데서 나왔는데요.
이 성분이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고혈압, 심장 질환에 큰 도움을 준대요. 쌀보다 4배 많은 거, 그거는 철분하고 칼슘이 4배 많고요. 쌀보다 3배 많은 거, 그건 인하고 비타민 B2, 엽산은요 16배를 만든대요. 자, 다 식었네요. 이제요, 요거 가지고 미숫가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향도 좋고요. 너무 고소한 냄새 나요. 진짜로 뻥튀기 같은 느낌 나요. 오늘 안 흘리고 잘 넣었네요. 이 블렌더 딴 것만 해도 가는 거 최고입니다. 이거 제가 아몬드 우유 만들고 오트밀 우유 만들잖아요. 근데 귀리 가지고 못 만들거든요. 그게 너무 입자가 굵어서. 얘 한번 보세요. 최고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한 2분 돌리면 완전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 부드럽습니다. 보세요. 근데 아직 좀 더 해야 돼요. 이 정도에서 1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40초? 45초 한 것 같아요.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입자요. 진짜 얇아요. 저는 진짜 이런 게 필요했어요. 왜냐면 매번 가루를 사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찹쌀가루도 있죠. 무슨 뭐 콩가루도 있죠. 뭐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다 콩도 넣어도 좋은데 콩 해서 빨리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원하시면 콩도 여기다 가세요. 그럼 다 갈립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오늘 방송 쿠쿠에서 블렌더기 협찬받은 광고 방송입니다. 잠시 믹서기 성능과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 소개시켜드릴까요? 무지 센 놈이죠. 생귀리입니다. 2분 달았더니 정말 거의 방앗간 수준이죠. 사과 2개 베이킹소다로 씻고 씨만 빼서 통째로 갈았습니다. 이제 껍질의 영양도 거부감 없이 완전히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거의 퓨레죠. 토마토 껍질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핵심이 양방향 동시회전으로 돌아가는 칼날에 있다네요. 아쉬운 점이요. 여기 기어 부분에 물이 닿지 않게 해달라는 문구 보이시죠? 씻을 때 한쪽 부분만 씻어야 돼요. 칫솔이나 장갑 끼시고. 그게 좀 그랬어요. 그리고 몸체와 기어를 합체시킬 때 힘을 좀 가해야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 넣고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넣고요. 제가 해보니까 요거 미숫가루 한 컵 하면은 얼음 요거 한 컵 넣고요. 물 3개 반 4개 정도 넣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얼음 넣고요. 소금 한 꼬집만 넣어줄게요. 소금 한 꼬집만 넣고 꿀 2큰술, 꿀 정말 작은 겁니다. 이 정도면 물요. 여기다가 800ml입니다. 4컵이에요. 이 농도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가 괜찮았습니다. 여기다 얼음 몇 개 넣고 너무 고소해. 맛있어, 맛있어. 남은 것도 일로 따라 넣죠. 자, 얘도 일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사발에다가 타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미숫가루 한 컵 넣으셨다면 뜨거운 물을 1.5컵에서 2컵 넣으셔야 이게 개져요. 개시면서 그때 소금 한 꼬집하고 꿀 2큰술 넣으세요. 같이 녹이세요. 그리고 나서 얼음 넣으시고 찬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블렌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곱게 되지가 않아. 집에서 볶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믹서기 가르세요. 그러면 두껍겠죠. 그 다음에요, 물론 이런 절구가 집에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제 소금 가는 절구인데 여러분의 믹서기로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가세요. 금방 갈려요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드시면 돼요. 어쨌든 이거 맛이요. 너무 신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약간 밀크티 같은 느낌 나요. 진짜 아주 아주 윤택한 맛이 나고 있거든요. 이거 한두 번 해보시기 시작하면은 집에서 항상 꼭 필요한, 어쩌면 간식이 될 수도 있고 주전부리 될 수 있고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엔요 좀 더 건강하거나 재미있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요리인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